경성 크리처라고 하는 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네. 개봉이 됐어요. 네. 700억짜리 대작이에요. 그런데 경성 크리처가 딱 오픈된 날 레거시에서는 전부 음. 졸작, 700억 대작의 저주, 뭐 이러면서 음. 기사가 싹 실렸어요. 네. 제가 봤죠? 네. 말도 안 돼요. 아, 저 재밌습니까? 아, 예. 꼭 보십시오. 네,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경성 크리처, 조중동이 싫어하는 드라마니까 우린 봐야 됩니다. 아.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 첫째, 넷플릭스 혐오. 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건 넷플릭스가 맞는 작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음. 그럼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죽어서 이득 보는 데가 어디 어딜, 어딜까요? CJ입니다. 아 시, CJ예요. 네. CJ는 특히 최근에 티빙과 웨이브를 이렇게 병합까지 하면서 아, 네. 1조원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음. 1조원 들어가지고 토종 OTT를 음. 응원 저돈 꽂아준다잖아요. 음. 그거 할때 넷플릭스가 후제야지 그런 걸 주는 당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이유. 일본에 대한 보호. 음. 경성 크리처는 731 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 중에서 731 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루타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조악한 그래서 마치 무슨 음. 삼류 AV물처럼 돼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것도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걸본다 겁니다. 네. 일본에서 마루타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음. 731 부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만든 거, 음. 제가 보기엔 이게 최초예요. 네. 근데 의미가 없다고? 한소희라는 배우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인간의 탐욕이 과학이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실험을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 그 비극을 그려낸 영화라고 한수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도하는데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 어쨌든, 반일 영화라고 보고선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빙고예 최근에 독도를 팔아 넘겼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방부 정신교육교재에서 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맞습니다. 기술하고, 뭐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예. 반면에 일본은 이번에 지진났을 때 독도를 자기 영토로 표현하는 내보냈어요 방송에서. 예. 그 일각에서는 벌써 넘어갔냐 독도가 일본한테? 음.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독도를 일본한테 넘기려는 지금 음모가 추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예. 이런 기류 속에서 일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드라마 예. 이런 것을 반길 예. 리가 없죠 조중동이. 여러분. 일부 고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증 잘못됐다고 하면 어, MBC 드라마 2년도 욕먹어야죠. 거기서 뭐그 청나라가 그렇게 제대로 고증돼가지고 표현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는 연말 연기대상을 다 몰아주면서 칭찬합니까? 경성크리쳐도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이 토두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져가 가지고 가지고요. 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다니는 행적이 뭐와 일치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군 위안소들과 일치합니다. 이거 위안부 피해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한국 언론이 왜 매도할까요?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전체 월드 그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매, 며칠째, 지금 거의 2주째 대한민국에서도 드라마 순위에 넷플릭스 순위 1위입니다. 꼭 보십시오. 꼭. 그리고 거기에 써니아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모성애,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지켜온 그런 힘을 모성애에서 놓고 분석을 합니다. 한국이 36년을 견딘 건 독립운동과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독립운동을 갖다가 폄하해요. 폄하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독립운동이 한 역할도 있지만 독립운동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돼야 될 것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끝까지 보호했던 그 어머니들의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괴물이 되면서도 자기 딸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작태들이 언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작태예요 저한테 언론사에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경성크리처가 700억 들었는데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laughs>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경성크리처 보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음... 아니요 안 봤는데요 다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경성크리처는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저다 봤거든요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잖아요 안 실려요 네. <laughs>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줬으니까 아,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도 안할 겁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1월 5일 날 나머지 3편 공개됩니다 다, 열, 열 편이 다 공개되면 반드시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